위의 용감한 정찰병 금세기에 의해 위험에 처했던 줄다라미는 마침내 구원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들은 어떤 산을 노리고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쪽제비 대장님과 맞서 어떤 싸움을 벌리게 될까요? 그럼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야, 수직 내가 보이한 걸 몰라? 응? 빨리 저쪽으로! 일마당한가 연대장을 찾으라! 아, 금세가... 특별보좌관! 특별보좌관! 아, 금세가... 대장 카카, 두더지퍼 연대장! 응? 연대장,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 룰 납치해 갔던 놈들이 꽃동산 정찰병이 아니라 비밀자료와는 상관이 없는 놈들이란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애꾸의 죽음, 두더지퍼 연대장의 납치, 저 연대장이 가져온 필름토리 하나를 놓고 왜 이렇게 복잡할까? 혹시 이것이 꽃동산의 미끼라면? 새우성, 그렇지. 거기엔 나의 위력한 입이 무기가 있지. 그걸 쓰자면 기동하는 척하면서 꽃동산의 눈길을 돌려세워야 한다. 빨리 기동을 하여 진지를 찾아라. 이것이 방울꽃 통찰조가 보내온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 대장놈의 총공격을 위한 무력배 지정령을 성공보듯 알 수 있습니다. 대장놈의 움직임이 총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우리는 싸움 준비를 잘 갖춰야 합니다. 놈들의 무력배치 상태를 낱낱이 알아내어 보고한 방울꽃 총찰자 동무들에게 꽃동산의 인사를 보내줍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상당한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포탄을 꽃동산 코앞인 새우섬으로 날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응? 저 가물치처럼 해야 한다. 앞에 다른 꽃송이를 청내들고 그 무서운 특수포탄에 보자기를 척 씌워서 깜쪽같이 날아가야 한다. 그런데 새우섬으로는 누굴 보낸다? 그렇지. 두더지퍼 연대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곧 연대를 비상소집시켜 부두가로 나오라. 예? 알아듣가! 어, 알겠습니다! 대장놈이 왜 갑자기 부둣가로 나오라고 할까? 연대 비상경보! 부둣가로 가요! 어? 부둣가로? 이놈들이 왜 갑자기 부둣가로 나가는 거야? 빨리 금세기에게 알려야 한다.
쏜다. 물고기 한 마리 잡자고 바닷속을 헤맸더니 아치! 고운 적재민지 하는 놈을 어디 가서 뒤졌나? 뭐야? 야! 곡동산 정찰병들을 밝혀내지 못하고 무슨 수작질이야? 그래가지고도 밖에 나가겠다고? 때리긴 왜 때리는 거야? 지금 두더지 포연장의 연대를 데리고 부두가로 가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놈의 정체를 밝혀내야 우리가 대장 앞에 나설 수 있다. 빨리 부두가로! 사령! 대장 각하! 연대는요? 아, 됐다 됐어. 차 있는 옷들을 부리우라. 어서 저 옷들로 갈아입도록 하라. 아니, 각하! 싸우러 가는 줄 알았는데. 싸우다니? 요즘 연대장이 공도 세웠는데 연대를 다 데리고 경치 좋은 새우섬으로 휴양을 가도록 하라. 예? 휴양을요? 그래, 휴양을 말이다. 자, 어서! 예! 이번 기회에 연대장 놈의 정체를 밝아놓기만 하면 우리의 목적을 이루갈 수 있다. 망쳐, 너희들은 저 배에 올라 연대장 놈의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 찍으라. 알겠습니다. 아주 멋있어. 자, 그럼 배에 올라라. 연대장, 여객선에는 새우샘에 보내는 식료품들을 실었다. 그리고 꽃동산 앞에 가서 그놈들이 보란듯이 마음껏 놀아라. 에? 자, 그럼 하카, 떠나겠습니다. 이제 저 배만 무사히 도착하면 새우섬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된다. 야, 이 길을 놓치지 않는다. 빨리! 새우섬이라면 꽃동산 코앞인데 왜 갑자기 거기 휴양을 보낼까? 대장놈이 무슨 꿍꿍이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 꽃동산 경비장이다! 꽃동산의 동무들아. 연대장님! 꽃동산 경비함들입니다. 어떻게 하냐? 나도 보고 있다. 무전수, 꽃동산 지휘부를 찾을 것. 뭐? 놈들이 휴양객 차림으로 오고 있다고? 대장놈이 졸개들에게 갑자기 철관모를 벗기고 야영모를 씌웠다. 여객선에 대한 특별감시를 조직하시오. 알았습니다. 야, 이 자식 훔친 걸 내놔. 야, 야, 없다는데 왜 그래 너? 아, 이거 정말. 정말이야? 어디 보자. 야, 뭐야? 아니 글쎄, 또 훔쳤습니다. 이놈은 먹을 것이라면 번개가 채치우는 특등도적 입죠. 연대장님, 훔치지 않으면 생지가 아니죠. 또 한 번 그랬다가는 없다. 썩사르죠. 예. 예. 반갑소, 육전대장. 아, 도지포 연대장. 대장이 보내는 식료품도 함께 싣고 왔어. 아, 식료품을 보내는 건 우리가 맡겠으니 당신들은 푹 쉬시오. 으쨔. 저건 밤, 수박, 사과. 야, 수박을 저 차에 따로 실으라. 야, 조심히 다루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다. 어, 특별주의 표식이 붙은 수박 상자? 막걸음이 조금에 따라 빼돌리는 걸까? 어떻게 알아본다?
이거. 너 수박이라는 걸 보고 봤어? 먹어보지 않고 달고 신나고 기가 막혀. 이야. 가만, 저놈이 특동 도적이라고 했지. 저놈을 이용하자. 야야, 저건 먹을 생각 마라. 저 수박은 특별히 쪽제비들을 위해 보낸 거란 말이야. 헤이, 더러워서 쪽제비들 입만 입이야. 야야, 이거야 삐리 꼴려서. 이야, 수박이라는 걸 한번 꼭 먹어야겠는데. 아, 맞았어. 이러고 있다가 아무것도 먹어보지 못해. 야, 응? 응. 응. 야, 이거 수박 냄새가 아니야? 나도 맞아. 이게 어디서 온 이 서경 둘째 아이고? 서경이 맞긴 맞아? 응? 응? 아, 이 자식이 누굴 속이자 그래 이거? 이 자식이? 성경으로 달래기. 아이고, 성공이다. 그렇지. 여가. 야야, 비켜라. 자, 어이, 마지막 상자요. 어? 마지막이라고 그럴 수 없겠는데. 으아, 수박 상자가 하나 없어졌다. 먼저 보는 게 임자지. 이건 무슨 수박이 이렇게 빡빡해? 글쎄 말이야, 이거 수박이 맞긴 맞아? 수박탄? 수박을 훔친 놈들이 저기 있다. 에이? 이 자식들이 수박탄을 훔쳐? 진짜 수박인 줄 알고 훔친 줄 알고. 수박탄을 새우 섬으로 실어오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구나. 절벽 뒤를 바싹 따라야 한다. 야! 알고 있어, 대장! 그따위 수박 하나가 뭐길래 우리 대원 둘씩이나 죽이는가? 아, 그따위 둘씨 새끼도 말이가 뭐라고. 뭐야, 둘씨? 이 연대장을 뭘로 보고 건방지게! 이야, 이건 어디서든 번... 가만. 이 오놈이 작아도 만만치 않은데? 아, 그 성미가 꽤 굽하구만. 저놈도 대장이 믿고 보냈겠는데 새우손 비밀을 알려준다고 큰일 나겠나? 자, 봤소? 그 수박은 바로 이런 무서운 포탄이요. 그 수박 포탄은 이 새우섬 같은 건 순식간에 휙 없애치울 수 있어. 자, 이번엔 저쪽으로. 그러니 이 새우섬은 휴양소로 위장된 족제비 대장놈이 비밀 지하 잠수기지로구나. 이제 새우섬에서 우리는 옷동산 참모부가 있는 앵두골과 그 주변 동산들을 타격하게 돼요. 이제 당신은 저 꽃동산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멋진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제비대장, 이 교활한 놈, 내 놈의 운명한 웃음 속에 그런 사나운 이빨이 숨겨져 있었군.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발사기지가 어디 있는가를 꼭 알아내요. 꽃동산이 보고해야 한다. 이것이 꽃동산 정찰병인 나의 임무다. 가만, 저 잠수함은 분명 발사기지로 갈 것이다.
주복이 있어야 할 텐데. 죽이려면 쪽재미 놈들아, 왜 자꾸 우리 생기름을 부들먹어야 이거. 야! 이거. 이 자식 무슨 뒷살이야! 잘못했어. 쏙 때려줘! 예. 그러니 발사기지가 바로 새우섬 밑에 있었구나. 한 놈이 들어왔다! 잡으라! 수중탄을 쏘라! 제일 좋아하는 방울꽃이야. 난 언제나 꽃동산을 위해 피는 방울꽃이 될 테야. 금세가, 이 방울꽃은 숨이 지는 한이 있어도 놈들의 무서운 음모를 꽃동산에 알리련다. 정말 좋은 예를 얻혔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조금만 더 빨리 뒤를 따라잡아도 되는 건데. 휴리크, 쭉쭉. 야, 백마리, 예, 가만. 자. 저 경비정의 무전기를 이용하자. 야, 저놈이 배어른다. 빨리. 예. 뭐야? 우나스, 나 방울꽃, 대답하라. 어? 방울꽃의 김군무전이라고? 나 우나스, 대답하라. 어? 물망쳐 내놈이? 꽃동산 전철 명령기 알아봤구만. 너의 거운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 우나스, 우나스, 나 방울꽃. 야, 외계파리, 저놈을 묶으라. 대장한테 생체를 바쳐야겠다. 네, 알겠어. 자, 손을 내놔. 우나스, 우나스, 나 방울꽃 대답하라. 우나스, 우나스, 방울꽃이 보관다.
놈들의 무서운 특수포탄이 앵두꺼를 비롯한 오똥산의 주요 지점들을 겨냥하고 있다. 놈들의 무서운 특수포탄이 앵두꺼를 비롯한 오똥산의 주요 지점들을 겨냥하고 있다. 오똥산의 주요 지점들을 겨냥하고 있다. 발사기지의 위치는 그만 좀 가려. 방울꽃, 방울꽃. 방울꽃은 지고 물망쳐가 핀다. 방울꽃, 방울꽃 말하라.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아, 난 당신의 편이오. 빨리 오쇼. 아이고, 이런. 오똥산 정찰병을 잡았어! 빨리 오쇼! 우리 방울꽃 정찰조가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빨리 출동하시오. 방울꽃이 피어있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정찰자리를 꽃동산에 알려야 한다. 언제나 꽃동산을 위해 피는 방울꽃이 되세요.